여기는 또 아까 봤던 두 군데랑 또 다른 느낌이네요. 여기는 이제 입문형 홈시어터,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 그리고 이제 입문 하이파이인데 톨보이 스피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연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 미만에서 홈시어터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거고. 아, 네. 우리가 가장 관심 갔던 그 이거. 네. 뭐 TV 장식장이 있는데 그 좌우에 뭐 스피커를 놓고 뭐 음악 감상 하겠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입문형 톨보이 스피커들. 를 저희가 시연해드리고 있고요.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드라마만 봤지 정확하게 네. 어떤 건지는. 네, 그래서 네트워크 오디오가 요즘 큰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음악 재생하는 방식 중에. 예. 그래서 여기서 그 네트워크 오디오 시연을 통해서 예. 아, 이렇게도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벅스, 멜론 이런 것들을 네. 블루투스로 듣는 방식도 있겠지만 네. 네트워크 오디오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블루투스랑 뭐 비슷하게 쓰는 건데, 예. 그런 스마트폰의 음원을 뭐 스마트폰으로 벅스랑 멜론 뭐 이런 걸 듣는다, 네. 뭐 유튜브를 듣는다, 수입 쪽에 이제 고음질로 편하게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블루투스라고 하면 더 나은 음질이 가능한 게 네트워크 오디오. 여기도 공기청정기. 근데 좀 약간 모양이 좀 다른데. 약간. 키도 좀 커진 것 같고 거의 공기처럼 아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현관문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스피커 전문 제조사의 제품인데 네. 페코라는 회사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스피커 제조사예요. 49년에 설립이 됐고 네, 저 스피커를 기획하신 분이 와인 에코바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런 네모 스피커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확실히 달라요. 네, 그래서 뭐 레트로풍의 좀 그런 스타일로 만들었고 오. 이게 어떤 기타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그런 모양이에요. 아. 이게 뭐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게 어쨌든 뭐 레트로풍으로 디자인한 거고 아, 기타? 네, 그러면서 디자인은 이쁘게 나왔는데 근데 또 이 디자인에 맞춰서 또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엔지니어들이 아, 예. 좀 애를 먹었다고 해요. 아... 제조사에서는 이걸 승인할 때 이런 통상적인 스피커들은 아 얼마쯤 팔리겠다. 예. 저 가격에 저런 모양에 저런 용도면은 대충 1년에 얼마 팔리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얘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새로운 시도인데 네. 너무 새롭다 진짜. 그냥 쫄딱 망할지 대박을 칠지 전혀 가늠이 안 됐는데 뚜껑을 열고보니 잘 나와서 제품 잘 나와서 얘 형도 나왔어요. 큰 거, 더 큰 거 집착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나오고 형제였네. 네. 이 제품인데 해코 다이렉트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오디오를 이 스피커로 좀 시연을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공산품 하면 또 독일이 또 알아주는데 역사도 오래된 데다 예, 그러니까 스피커 전문 제조사니까 확실하죠, 품질이. 우리가 아까 느꼈던, 그 작은 스피커에서 느꼈던 감동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을지. 방마다 기대감이 좀 커지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새로운데. 약간 좀 뭐랄까, 판매점이 나는 느낌인가? 아, 맞아. 약간 좀 진짜 무슨 어디 투어 온 것 같은. 전시장 투어. 네, 박람회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오디오 박람회. 그때는 다 자기네들이 만든 그 자사 앱을 깔아야지 세팅이 됐었단 말이에요. 나온다. 형을 좋아하신다 하니까 형. 아, 탁월한 선택. 클래식 알못들도 노래 들으니까 편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클래식을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이가. 나이가. 아, 예. 그러니까 입문 중급기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입문기에서
한 단계 높은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100만 넘어가고 구성하려면. 아, 진짜. 제대로 된 오디오가 한 덩이, 두 덩이 막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처음 입문하시는 경우는 좀 상담을 좀 해보세요. 갖고 싶다. 지영 씨도 좀 투자할만 하지 않아요? 이 정도. 아, 저는 오늘이에요. 바로 그냥 오늘이 바로 열리는 날. 나의 마음과 지갑이 동시에 열리는 날. 순간 생각해서 우리 집에 둘 때가 있을까?